내가 오늘 여자. 우와. 트랜스젠더로 한번 제가 변신 한번 해볼게요. 아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런 성향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알아, 바뀔지? 아니에요. 재미로 그냥. 만난지는 지금 어지간 한 30분 됐는데. 네, 30분 됐습니다. 너무 친해진 것 같아. 촉촉하네요. 실망했다고. 저기 아흥양님 아시는 남자분? 아, 여성분입니다. 여성 팬인데. 아, 여성분? 예.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 자외선 차단제 겸 메이크업 베이스. 아,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이 저 몇 살 같아 보이는지. 아직 나이 얘기 안 했죠? 몇 살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는 처음 봤을 때, 우리 본인 나이, 봤을 때. 본인 나이를 네. 그렇게 어리게 안 봤어요. 몇 살로 보셨나요? 한 28, 29 정도 봤거든요. 아, 28, 29으로 그렇게 막 애기네라고 하는 안 봤는데 네. 26인지 몰랐어요. 26살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30살로는 안 보았어. 아, 이게 주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한 20대 후반으로 봤어요, 솔직히. 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남자는 너무 어린 것보다는 좀 있어 보이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약간 남성다움. 오늘은 제가 좀 원하는 스타일이 좀 어려 보이게. 동안으로 해주세요, 동안으로. 크다. 슈퍼맨 같은 그런 갑발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옛날에 이랬거든. 아, 옛날에요? 뺀 거 같지. 아, 옛날에 이랬었어요, 네. 이 몸매에서 이렇게 빼는데 너무 힘들었어, 진짜. 많이 좀 잘 빼신 것 같아요. 쭈냐, 이제 방향 정했냐, 이제 후배를 키우려고. 아예 무한질주형이 뭔 소리입니까, 형님? 네, 이런 소리 하고 계세요. 방송 하다 보면은, 네. 4개월이면 이제 멘탈 깨질 때, 나가다가 됐는데 괜찮아요, 아치? 아, 전 괜찮죠. 네. 멘탈 안 깨집니다. 말 막 해주세요. 한 이 정도 되면은 4개월 됐으면 이제 쌍시울 쌍지울 나오면서 네. 못 갔네 뭐 하면서 이제 그만둘자 됐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네, 저 행복합니다 지금. 아, 아직. 네. 진짜? 마음대로 놀려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강퇴드리면 되니까. 아, 강퇴라는 비법을 쓰시는구나. 네. 남의 화장할 때는 참 살이 이렇게 26인데 이렇게 튼튼하지 않지? 아니 보세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제가. 눈꺼풀이 좀 늘어져가지고 잡고 해야 돼요. 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26이면은 피부가 탱탱해서 안 잡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늘어져 있어요. 아, 눈꺼풀 쪽이? 눈꺼풀 어떤 거? 잠깐만.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 생각했나 보다. 아, 일단 깔기만 깔아서. 잠깐만.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네. 별로 뭐 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아니 지금 약간 바른 거. 네. 뭐야 이게 근데 잠깐만요. 네. 아직 한 건 아니에요. 아, 나 지금 서커스 분장 같은데 약간 거죠 이 정도면. 장난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예. 네. 아, 이게 뭔가 좀 장난하시는 거 같아. 이게 뭔가 좀 삐뚤빠뚤한데 그리고. 다시 지금 가야 되는데. 네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죠? 안 됐는데 너무 떨어요 지금 눈꺼풀을. 못지야. 너무 떨고 있어서. 눈꺼풀 너무 떨면 안 돼. 눈 위로. 아니, 눈을 밑으로 깔고, 편하게 맡겨, 눈을. 이렇게 점막에 또 칠해야 되는데, 눈썹도 길다. 뭐했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알았어요, 다시. 아, 잠깐만요. 화장을 위한 자세예요. 아니, 알겠어. 아, 당연하죠. 네. 뭔가 이거 오해들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오셔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상한 화장은.
오늘 일승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6780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양이 감사합니다. 자, 화상을 위한 자세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이렇게 얼굴을 같이 디밀고. 정리정돈하네. 잠깐만 찌그시 가만 봐 이렇게 말라야 돼. 부채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힘드시죠? 난 괜찮아. 아이라인 말리고 있어. 이렇게 말라야 눈을 안 건지니까. 지그시 가고 눈을 깍 감아도 안 되고 떠도 안 되고. 살짝. 야, 이게 힘드네. 이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했어요. 한 20년 넘게. 이렇게 화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 여성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네. 그렇죠. 또라이죠, 이렇게 하면. 응? 맨날 관리하시는 분들은. 와,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예, 네, 좋아졌어요, 확실히. 눈 또 안 붙였어. 우와. 괜찮지, 이 정도면은. 이쁜데? 내가 남자면 바로 사겠다, 이 정도면. 근데 약간 게이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그죠? 게이분들이 약간 이 정도까지는 화장합니다, 원래. 거기 태국에서 게이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더라고. 자, 눈썹은 일본에서 돈키호테에서 사왔던 눈썹으로 네. 한번 붙여볼게요, 요걸로. 우와, 일회용이에요, 이거는? 일회용 아니죠? 잘 쓰면 더 쓸 수 있는데, 네네. 이런 거 할 때는 네. 일회용이 되겠죠? 이것도 처음 해봐, 제가 원래 속눈썹이 좀 길어가지고, 눈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은 대충 끝났는데, 자,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남자치고는 그냥 평균 사이즈인데, 여자스럽게 만들려면은, 이 얼굴 옆광대, 그리고 턱선을 다 이 섀도우를 깎아야 되니까, 그걸 마구 깎아줄게. 날카롭게 그걸 제일 원하더라고. 약간 민경훈 느낌, 약간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느낌이 좀. 아, 풀 때문에. 풀이 말라야 돼. 아. 졸리다 뭔가 이러니까 뭔가 졸려. 살짝 눈만 볼래요? 거울로? 살짝만? 나 봐볼까요? 그러면 눈썹이 없으니까 좀 이상한 건데 지금 눈썹을 또 그려. 약간 졸린 눈을 보려고 한 건가요? 약간 좀 뭔가 졸려 보이는데. 아, 눈썹이 무거워져가지고 아마 그게 깔려서. 아, 나도 근데 졸린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네. 저도 뭔가 이렇게 눈이 처지니까 졸리네. 아, 저는 그냥 일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남자인데 또 그 트젠들의 이 불편함을 몸소 이렇게 체험해 보시겠다고 해서 지금. 트랜스 벗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궁금하신 것 때문에 절대 뭐 이런 거 변신하는 그런 성향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지금. 치마가 자꾸 올라가. 자꾸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올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자 이렇게 바다 눈썹을. 눈썹이 없으니까 이상해 보여. 일자로 그릴게요. 네. 남자분들은 얼굴 선 때문에 여기 하가는 막 하는데 여기 이마 부분에서 네. 티가 나니까는 안 까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가발이 앞머리가 있는 게 가발이. 앞머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앞머리를 가리는 게 더 이뻐 보이긴 할 것 같아요.
이제 머리까지 쓰고 옷까지 입으면 달라지겠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테니스도 처음 봤잖아. 이태원에서 좀 아 봤었어. 길 가다가 좀 갖고. 어땠어요? 이제 그 이태원에 봤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었네요. 네, 찾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아, 너무 좀 이게 남성다운 분을 많이 봐가지고. 아, 남성 언니 봤구나. 아누미루. 네, 여대님은 보니까 굉장히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여성스럽기보다는 무서운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사심이 들진 않았어요? 사심이요? 언제 말씀하신 거죠? 남자들 보면은 네. 뭔가 새로운 거에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 다들.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든가. 갑자기. 백허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인터뷰 한번 따서, 미션으로 뽀뽀를 한번 받아본다든가, 뭐, 이런 생각 했었어. 그 이제 태국에서 좀 했죠, 많이. 생각보단 좀 미션 높고 이런 거. 근데 저는 뭐, 투쟌분들도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화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네. 안 보여. 정말. 네. 어머 지금 이거 사심 아니야? 치매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진짜. 일단. 초반이니까 네. 잠깐만요. 자꾸 밑에가 보이니까는 밑에 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아 밑에 아무것도 없죠. 아 모질해지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죠. 티는 안 나도 괜히 티나면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고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티날 텐데. 아. 남자들은 머리가 일단 짧으니까 가발을 대충 네. 시원하게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요거 한 거 봐주세요. 이제 어울리는 걸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고 나가야 되니까. 이쁜데, 이쁜데. 근데 처음 화장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이쁘다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쁘다, 진짜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왜? 이쁘잖아요. 나는 바로 사귄다. 나는 바로 사귄다. 어우, 씨발, 진짜 욕나. 아, 말씀하는 거예요. 번호 따길래 나가서? 남자 번호 따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껴졌어. 그나마 좀 머리를 길러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이거는 안 맞는다. 저거 말고 딴 걸로. 같은가 봐, 근데. 어때요? 그나마 이게 나아요? 2번이 나아요? 이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시켜줄게요. 2번은 옛날에 이거 끼니까 그 사람 같다. 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머리 긴 그 락커 있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강성진 씨. 네, 그분 같은데 약간 느낌이? 차라리 엇가름마를 해서 이마를 해보는 게 아니, 가름마가 터져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게 좀 낫다고. 박혜미 느낌이 약간 있네. 박혜미 씨. 아무래도 좀 그쵸, 진짜 머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딴 것보다 예수님이나 예수님보다 약간 제우스 느낌. 그리스 로마시나 그죠? 그리스 로마시나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퍼지면 안 될 것 같아. 웨이브가 있는 게 자기 그 윤곽을 좀 가려주려고. 아, 야, 이렇게, 머리도 불편하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웨이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웨이브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나 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못생겼어. 그냥 얼굴은 귀여웠는데 여장하니까 이렇게 이게 아까 얘를 올린 다음에 살짝 이렇게 그 티가 좀 티가 잘 안 나게 저는 티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어떻게 제가 근데 감춰줘야 되겠는데 직접 여기 제가 잘 신경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춥잖아요. 지금 날씨는 추우니까 제 롱코트를 빌려줄게요. 검정 롱코트에. 마치 나갈 때는 이제 패션 모델이냐 나가시면 돼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절대 이거 들면 안 되겠다. 아니, 어차피. 죄송합니다. 코트가 안 맞겠구나. 코트 왜? 아, 코트가 안 맞겠다. 맞다. 나 제 거 패딩 저거 입을까? 갖고 온 거? 이거 한번 입으면 어떨지, 뭐. 손가락가지고. 아, 내 코트가 안 맞겠구나, 참. 내 덩치도 그게 작은 건 아닌데 잠깐만 머리카락이 잡아줄게.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살짝 오픈을 하고 다녀야 돼. 살짝 이런 식으로. 걸을 때 당당하게. 네. 자, 아니 그건 군대인데. 뭐. 아,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제 7시 32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방은 나갈 건데 재방송은 이제 끄고 이제. 양준님, 우리가 어디 갈지 항상 초안하실 거예요. 아마 가면서 그거는 가서 오픈을 하는 걸로. 네네, 저도 얼핏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아마 진짜 미친놈을 볼 것 같아요. 아, 미친년. 네. 일단 한번 가보죠, 그래도.